지난 5월 14일과 15일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일부와 학생 몇몇이 전국대학생 광주순례에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학생 광주순례는 대학생 결의하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등 정치적 성향을 띈 단체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인 행사였습니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광주 역사기행 참가 과정 속 정치적 시위 참여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제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양일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 부스 프로그램, 골든벨, 문화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전국대학생 진보연합 이하 대진연의 신입실천 멋쟁이 창조지역경쟁운동의 일환으로 지인조직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회과학대학 학생을 모집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이를 중심으로 한 학생회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며 특히 문제가 된 점은 14일 오후 7시에 진행됐던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대학생 문화제였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 윤석열은 사죄하라, 사드 배치 철수하라,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정치적인 구호가 외쳐졌는데 학생회장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권유를 받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의 행사가 진행되는 줄 모르고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와 동일한 기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 학생회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은 오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로부터 기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생회 측에 제가 참가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 광주 기행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련 사적지를 방문하고 단순히 추모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안내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논란거리를 떠나서 많은 민간인들이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임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제라 부르는 행사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들이 외쳐졌습니다. 이렇듯 참가했던 학생들은 행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해명 요구로 지난 2일 올라온 입장문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공개적인 모집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참가한 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의 내용과 달리 해당 행사 인원에 대한 참가 모집 포스터가 사회과학대학 게시판에 붙었던 적도 있었으며 참가 당시 관계자는 한양대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참가자의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추모 행사 당시에도 일부 학생회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섞어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실제로 해당 행사는 진보대학생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역별 실천단 활동으로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등장한 애터에서는 무대형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학생회장님께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입장문을 써서 학생회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일 때 보여주셨는데 입장문에서도 정치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 번 피드백을 드렸고 현재 인스타에 올라간 입장문이 최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입장문이에요. 추가로 전체 회의 때 학생회장님께서 학생회대 구성원들과 학교대에서 행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때 왜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행사인지 미리 언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는 본인 또한 몰랐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매년 광주 기행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집행부 인원 중에서는 행사 무대에 서신 분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색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생회는 특정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모인 분들은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 저희 학생회는 서로 정치적인 사상을 공유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조심스러운 대화 주제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학생회 내부 인원들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 진행했던 노란리부 배부 사업에서도 진상규명이라는 워딩을 사용한다던가 시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부스 뒤에 배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했었고 비대위 체제 회의에서도 노란리부 배부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증을 받으셨단 말뿐이지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최근 전체회의 때 학생이분 한 분이 학생 대표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심히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학생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며 학생회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에 참가했을 뿐이라고 착오로 일관하셔서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지지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매년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사에 갈 것을 제안하며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의견으로 일관하는 사회과학대학 정학생회장과 간부들은 보다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BS 정현욱입니다. HUBS